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기는 창녀들과 세리, 그때 이 세무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창녀와 세리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들과 식사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저런 죄인들하고 왜 예수가 가까이 하냐 하면서 막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 없는 의인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그 당시 종교인들,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과 너무 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그 행하심과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믿지만 이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삶이 못마땅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좀 코가 납작해지게 하고 예수를 사람들이 따르지 못하게 할까 이런 궁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어떤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는데 어느 날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로마 정부에다 바치는데 굉장히 이제 이 세무서에 다니는 세리들이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를 해가지고 일부를 로마의 정부에다가 바치고 자기들이 이제 많이 또 그걸 착복을 해가지고 그걸 취하니까 이 세리들을 아주 미워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 어떻게 돼?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옳지 않냐고 해서 바치라고 하면은 저놈은 저거 봐라 매국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욕먹게 하려고 하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 로마 정부가 세금을 바치라는데 바치지 말라면 당장 예수님이 체포돼서 잡혀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바치라 어떻게 바치지 말라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당 지금은 지폐를 많이 쓰지고 또 지금은 카드로 하지만 그때는 주화를 썼는데 이 주화에 그때 이 나라의 통치자의 그 흉상이 거기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로마의 화폐에는 그 황제의 거기에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그 주화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은 어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에 들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대답에 그냥 이 사람들이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시험에 들게 하고 올무에 들게 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아주 큰 죄로 여기는 죄가 세 가지 죄가 있어요. 우상 숭배죄, 그 다음에 이제 살인죄, 그 다음에 간음죄예요. 이 세 가지 죄는 뭐냐? 이거를 범하면은 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는 이런 죄예요. 다른 것은 뭐 그렇게 안 하는데 우상 숭배죄, 살인죄, 간음죄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들게 하려고 끝까지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희들이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이나 무슨 이런 해킹을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요 머리가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 몰라. 근데 그 좋은 머리를 나쁜 쪽으로 쓰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정말 머리 기가 막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도 그 좋은 머리를 나쁜 쪽으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 현행범을 체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들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어떤 가늠하는 죄를 짓는 그 여인을 한 명을 체포하려고 밤낮으로 이제 노리고 있다가 정말로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발견해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해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머리채를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구약 성경이죠.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여자를 모세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게 되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당신은 늘 사랑과 긍휼과 용서에 대해서 말하던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돌로 쳐서 죽이면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로마는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들에 굉장히 많은 자치권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전통과 그리고 법과 이런 어떤 관습을 대단히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 로마가 허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을 때 사형을 시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은 반드시 로마의 그 총독 앞에나 이런 데 가서 재판을 받고 로마 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만 죽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막 그럽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막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키지 않으니까 죄를 치조해봐도 없으니까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너희 법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정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여자가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 왔는데 만약에 죽이지 마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고 죽이라고 하면은 아니 자기가 재판장도 아닌데 로마의 법을 어기고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해서 만약에 죽게 되면 살인죄로 예수님이 체포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그 막 빨리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예수님이 손으로 막 이렇게 바닥에다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쓰시더니 딱 일어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 너무 그냥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것 같아 있어 이 사람들이. 그러더니 예수님이 또 어떻게 돼요? 바닥에다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신 그리고 일어나는데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멩이를 들고 왔던 사람들이 돌멩이 힘없이 놓고 다 하나씩 하나씩 슬그머니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온 머리채가 헝클어지고 옷이 막 찢어진 이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끌려온 그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너를 고소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둘러보니까 어떻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치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왜?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모두가 죄인인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날 때부터 원죄가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죄성을 가지고 자범죄를 많이 지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에 대해서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죄와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서, 세상에서 법정은 여러분 어때요? 법정에서는 굉장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처럼 돈 있는 사람은 굉장히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전관예우를 하는 이런 변호사를 사가지고 죄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값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은 뭐 조사 받을 때부터 막 형편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늘나라의 법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형벌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신가? 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여기 보니까 크고 흰 보좌가 있어요. 굉장히 크고 흰 보좌, 백보좌라고 그러는데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이 흰색은 뭐냐면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흰 보좌 위에 그분이 앉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뭘 하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니까 어디, 죽은 자들이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에서 막 왕이었던 아니면 저 노예의 신분이었던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 자나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어요.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거,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또 하나는 각 사람의 그 행위와 죄악이 기록된 행위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바다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사망과 음부는 뭐냐면 지금 죽어가지고 지옥에 내기소 있는 음부, 사망이라는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이제 부활해가지고 죽은 자들이 다 그 앞에 가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15절,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생명책에 그런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 불못에 던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지금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죄인. 율법으로 하면 이 여자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 하면 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현장에서 죄를 짓다가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은 이 여인이 정죄를 받지 않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이 죄를 지어가지고 붙들려온 사람이 정죄,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는 데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돌을 들어서 나는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죄, 자범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앞에 나오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정죄를 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정죄에서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정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아멘.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에 오 그래가지고 뭐는 정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으냐요? 왜? 왜 심판을 받지 않고 정죄를 받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정죄를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죄와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랬죠.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예수님이 그런다 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말씀은 꼭 진실로. 그냥 좀 덜 중요한 말씀은 진실로. 그냥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죠. 근데 중요한 말씀은 내가 진실로. 더 중요한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이, 제가 사실 어제 스승의 날이어가지고 오늘 위대한 스승에 대한 설교를 좀 할까 하고 제가 마음속에 위대한 스승 중에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승이 많이 있어요. 철학의 아버지 막 그러면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막 이런 사람은 석가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도 스승이요. 또 이슬람교도들은 마호메트가 스승이요. 또 유교를 신봉한 사람은 공자가 위대한 스승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진정한 인간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참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위대한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 어때? 그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예수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어요. 다 여러분 인간의 수양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어떻게 한다 막 이런 거 하지만은 그 어떤 스승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참된 진리의 길을 가르쳐준 분은 없어.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위대한 스승 이런 뭐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주님이 딱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요.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이런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제 생각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은 첫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정죄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랬죠.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까지 이 여자가 범한 죄, 살아오면서 지은 죄, 현장에서 범하여가지고 그 잡힌 이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나는 이제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흉악한 죄,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지난날의 죄에 대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 정죄를 받잖아요. 가서 또 죄를 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느니 그래 지금까지 네가 지은 건 이제는 정죄하지 않아. 그러나 네가 또 앞으로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어때?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 죄를 짓지 마. 또 다시 죄를 지면 너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게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뭐 이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구원파에 다닌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과거, 현재, 미래, 이제까지 다 용서받았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회개도 안 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건 지난날에 저질렀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으면. 그러나 앞으로 죄는 어떻게 되면 용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면 정죄 아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는, 가서 다시는 너희가 정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여러분은 정죄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밖으로 나가서 또 죄짓고 그리고 세상 쾌락과 육신의 정욕과 이런 걸 따라 살면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서 교회도 안 나오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으며 죄를 범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걸 여러분 이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만큼 이건 중요한 말씀. 여러분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비판하지 말래.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래. 너희가 용서를 다른 잘못한 사람이 용서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래. 그러면 용서해 주면 너희도 용서를 받는. 반대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너희도 정죄를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치 않으면 너희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돼. 그 말씀 그대로 놔두고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랬잖아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있죠. 자기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들 눈 안에 있는 들뽀를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흠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내 눈에 있는 그런 들보는 보지 마.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가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말 듣잖아요. 내가 하면은 그게 로맨스 사랑이고 다른 사람은 불륜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찾아가지고 막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욕하고 다닙니다. 험담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며 정죄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며 용서치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산울림의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가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산에 가서 골짜기에서 큰 소리를 나는 너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요. 나중에 때 나는 한번 너를 미워한다고 했는데 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미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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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한다 이렇게 들리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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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이렇게 들려오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관계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네가 대접을 받기를 원해 그러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네가 섬김을 받기를 원해 그럼 먼저 섬기라. 저는 요 교회 와서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고 막 이래요. 그러면 왜 여러분은 사랑만 받으려고 합니까?
사랑을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줘야 돼. 진짜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을 받을 때보다도 더 행복할 때는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연애해 보시면 더 알 거예요. 내가 저 남자한테 저 여자한테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더 행복해져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인간관계 이걸 황금률이라 하는데 여러분이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랑받기를 원하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섬기십시오. 우리가 이게 가장 제가 이제 늘 결혼식 할 때 가면은 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그 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요. 시부모하고 남편하고 자녀들과 형제들과 다 관계를 잘해. 근데 머릿속에 들은 건 많고 똑똑해도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못한 사람은요 행복하지 못해요. 교회생활도 행복을 못해요. 직장생활도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버드대학에 268명의 그 세계 수제 천재들이죠. 그 사람들을 70년 동안 하버드대학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들이 85%가 성공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뛰어난 재능과 실력과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은요 15%였어요. 케네디 연구소에서도 조사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정죄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사랑받고 존경을 받아요. 이게 인간관계의 황금률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잠언에 있는 말씀,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나 이 뭐냐면 나쁜 사람은 자꾸 친한 것을 이간하는 그런 허물을 여기저기 가서 말해가지고 이간질을 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돼요? 자녀의 허물이 있어도 이 허물이 드러날까 막 덮어.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아내의 남편을 막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그 남편의 허물을 덮어 아내는. 근데 막 남편 어디 가서 흉보고 이러면 등신이야. 아니 막 자기 남편 가서 어디 가서 여기 가서 흉보고 저기 가서 우리 남편은 멋이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여러분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네가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말아라. 아멘. 굉장히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어때요? 오늘 중요한 지금 말씀. 예.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막 너희들 잘못한 걸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래. 주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요? 이런 이제 그 예수님께 그러면서 제가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한테 잘못하고 나서 한 번 용서해 주는 것도 쉽지 않는데 시몬 베드로가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용서해. 그런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야, 여러분한테 잘못한 사람이 7번까지 용서해 준 적 있어요? 아마 거의 드물 거예요. 한 번 두 번을 용서해 줬어. 근데 우리가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뭐라 해요? 너 이제 지금까지 용서했지만 더 이상은 용서 못해. 그러면서 어때요? 근데 여기 주님은 뭐래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 너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 7번까지 용서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7번까지 용서해 준 사람 드물어요. 굉장히 자기는 마음을 넓게 써가지고 7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뭐 이게 뭐예요? 그 숫자 그대로 한다고 뭐예요?
490번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럼 490번 용서할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무한히, 무한히 용서해 주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막 정죄하고 용서 못해. 우리가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가 보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그 인간은 도저히 용서 못해요. 더 이상은 용서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난 절대 용서 못한다고. 아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그 인간은 이제는 용서 못한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 똑똑히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요, 막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이게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어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손해를 누가 나한테 입힐 수도 있어요. 나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갚지 말라겠죠.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옛날에 저 중국 그 무협지 좋아했는데 뭐 그거 보면 어때요? 누가 꼭 이렇게 죽이고 나면은 원수 갚는 거 나오죠. 막 칼을 갈아 계속 훈련에 연습을 해가지고 쫓아가서 이제 나중에 복수를 하고. 그러면 이게 계속 그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용서를 하면 되는데 꼭 그건 중국 그 무협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시몬 베드로가 일곱 번까지 용서하리까 하는데 주님은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하라. 그러면서 왜? 네가 왜 너에게 잘못한 사람, 상처를 준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무한히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거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 23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예, 계속 봐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모없이 따가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 일곱 번 아니 일곱 번뿐만 아니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합니다. 너는 무한히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도저히 천문학적인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다 그 빚을 줘서, 그래서 그 주인이 임금이 그 자기의 빚진 자를 불러다 너 나에게 빚진 거 1만 달란트 갚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래, 내 처자식 다 팔아가지고 내 소유 전부 다 팔아서 갚아. 근데 사실 처자식 다 팔고 소유를 다 팔아도 그건 뭐 만분의 일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전부 다 해도.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종으로 노예로, 그 당시에는 노예로 팔고 이럴 때니까 자식들을 종으로 팔고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갔다 해도 이 빚을 탕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가만 빌면서 이제 참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빚을 어떻게 했는지 갚겠습니다. 막 한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떻게 돼? 그 임금이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 그냥 좋다. 네가 1만 달란트 그 빚을 갚아주지 않아도 된다 하고 그 1만 달란트 빚을 전부를 그냥 탕감해 줬어요.
전부를 이 사람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 어마어마한 자기 처자식 팔고 소유를 다 팔고 평생을 벌어 갚을 수 없는 빚을 당감받아서 얼마나 기쁩니까?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데 길에서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 자기 동료요. 이 동료인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얼마를 빚져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뭐냐?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럼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그런 돈이요. 뭐 조금 하면 갚을 수 있죠. 그런데 금방 1만 달러도 당감받고 갚을 수 없는 빚을 당감받고 나온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라면 야, 너 왜 나한테 빚진 거 안 갚아? 그러니까 아,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돼 이놈아, 왜 내 빚을 안 갚아? 그리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뒀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에게 들어갔어요. 아, 임금이 보니까 지 처자식 다 팔고 논밭 다 팔고 다 지가 평생 해도 못 갚을 그런 빚을 탕감해 줬는데 100일 동안만 일하면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안 갚았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면서 갚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옥에다 갖뒀다는 소식을 듣고 옥졸들을 보냅니다. 가서 당장 그놈을 잡아와라. 그리고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왜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었느냐. 그러면서 이놈을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 집어넣어라. 평생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오지 못해. 영원토록 거기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용서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 근데 이놈아,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그 잘못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래도 안 돼.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할. 이 사람이 뭡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은 바로 그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해요. 손해를 입혔어. 고통을 줬어.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다시 그 1만 달러 탕감해 준 자를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갚을 때까지 있으라니. 그럼 어때요? 영혼이 못 나는. 그것은 바로 뭐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막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 인생에 고통과 불행을 안겨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1만 달러 빚진 자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그걸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정죄를 받아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막 어떤 분들이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울더라고. 울어. 왜? 너무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슴 속에 그게 막 한이 되고 분노와 증오심이 맺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적했는데, 아니 이 말씀 들으면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용서하자니 너무나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우리도 주님 앞에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 미움과 증오심과 분노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치유가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면요, 절대로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못해. 축복의 문이 열리질 않아.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다 마음에 병나고 여러분 육신이 병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 고통과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주님 앞에 정죄를 받지 않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보면 그러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1만 달란트 100대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나의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하죠. 이놈아, 네가 용서하고 와야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주님이 그러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저는 보면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잖아요. 절대 용서치 못한다, 용서 안 하고 있잖아요. 미워하면서 있잖아요. 자기가 죄 지으면 그래.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잘못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아,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 안 하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 달래. 주님이 여러분 그 죄를 용서해 줄까요? 아니요. 주님이 뭐라 했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14,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면 그렇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정죄하지 않고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너희들을 정죄를 받으리라고.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계속 미워하려면 미워해. 그럼 여러분 천국 가기도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용서받지 못해. 지난번에 작년인가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는데, 한 분이 저희 교회 이제 카페 오시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우리 교회 예배당 들어오는데 3년인가 걸렸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날 설교를 듣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가 봐.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던 용서하지 못한다는 동생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어디에 사는 동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전화를 안 하고 산 거예요. 나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설교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이거 용서 안 하고는 이거 큰일 났거든.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서 용서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전화를 했노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이런 설교, 이 설교 할 때 정말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 여러분 나에게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불행과 손해를 안겨준 사람들, 막 왼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너무. 그런데 여러분, 내 감정으로 따라서 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의 잘못과 허물과 이런 모든 나에게 주었던 불행과 고통과 아픔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지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죄를 짓고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예수 안에 거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했죠. 근데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육신의 또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그래가지고 죄를 지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정죄와 심판을 받는데 죄를 지었을 때 정죄와 심판을 안 받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자, 시편 32편 금방 제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32편 3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더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3절 다시 한번 봐요. 3절. 네, 여기 보면 내가 입을 열려 죄를 짓고 빨리 입을 열고 회개해야 되는데 입을 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더니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어있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가지고. 자,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이 징계가 임하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고 징계를 받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미련에 꼭 얻어 터져야 그때서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육신이 있으니까 또 넘어지고 죄를 지어. 그럼 빨리 회개해.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 아멘. 그리고 정죄를 받잖아요.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보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회개하니까 용서받았죠.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죠. 한순간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서 자기 그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죄를 짓고 그걸 숨기려고 또 부하를 전쟁 대본을 죽이고 이런 무서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회개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용서받았죠. 근데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먹고 그리고 왜 지옥 갔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만 느꼈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지 못하고 정죄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 거예요. 사울왕이 왜 여러분 망하게 되었습니까? 아니 죄를 지었으면 선지자가 와서 말하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여러분 완전히 그 망하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 시편 32편 1절 2절 이제 복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그래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겠죠. 허물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아멘.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고 세상으로 가서 죄 짓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계속 이렇게 하지만 말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는 즉시 여러분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